자, 다음 변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변사님 또한 우리 소울읍 출신이시죠? 우리 지난 4대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우리 이원석 전 시원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5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에 이곳에 계신 포천 시민과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대담을 마무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바이블.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지난 2017년 촛불과 함께 등장해서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현재 문재인 정권 어떻습니까? 끝이 처참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후보 정치 입문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그 끝은 저는 창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치세요. 지난 유세 때 와서 보니까 꼭 8명이 앉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제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곧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당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학수고대에 기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난 4일 전에 발생한 산불로 강릉과 동해, 울진과 성척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또 아직까지도 산불이 진화가 안 됐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난 사전선거에 못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해 주시고 우리 국민이 선택한 후보 윤석열 후보에 투표하셔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새 희망이 열린다라고 여러분들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저는 재원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뻔뻔하고 애로남불한 정권은 없었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은 그래도 잘못을 지적하면 머리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586 좌파 세력이 만든 민주당 정권은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래 그게 어떤데 뭐가 잘못됐어? 이런 후한무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어떻게 종식시켜야 하겠습니까? 결단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주권 행사를 우리 국민이 선택한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이 나라의 공정과 이 나라의 새 희망이 시작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윤석열! 이 정권 어땠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또 정의를 주장했던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말미를 보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사에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으로 종식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고 또 이 나라의 지속적 발전이 연결되면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년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2년 전에 발생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여러분 활동에 제한을 받으셨고 이 제한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1년이면 종식이 되겠지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처음 시작될 때 K-방역이라고 해서 이 정권 얼마나 국민들께 선전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 정권이 위대해서 K-방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이 나보다는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현재까지 존재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위대합니다. 우리 한민족 정말 위대합니다. 수백 번의 위침 속에서도 국민이 단결돼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국민 내일 선거에 바르게 국민이 선택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시고 이미 다 마음은 정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마음을 투표장에 가서 실천에 옮기셔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대한민국의 포천의 미래 발전을 기획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의원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